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대전만민교회를 담임하시는 길태식 목사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셨는데 할렐루야로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샬롬 성가대와 DC 오케스트라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 1099편 네, 수고해 주신 GCN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에 출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곳곳에서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만민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변화 받으시고 이렇게 간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해외에서 우리 만민재단 37주년 창립을 맞이하는 영상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교회 창립 37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해외 18개국에서 방문하신 네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박수는 전체 소개가 마친 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만민교단 총회장이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정명호 목사님과 이스라엘 하이파 영광의 왕 교회 담임이신 다니엘 마치아시 목사님, 우크라이나 천국의 문 교회 담임이신 유리 코노팔로프 총회장님, 미국 월드 성결센터 마크 바잘레프 목사님, 태국 방케 교회 프라사트 태프작 목사님 부부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아울러 미국 버지니아 남상송 목사님, 독일 이바울 목사님, 콜롬비아 만민교회 장장현 목사님, 일본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장영태 목사님, 오카야마 만민교회 도쿄코니 야스히로 목사님, 인도 델리 만민교회 김성희 목사님,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한진범 목사님,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김종훈 선교사님, 일본 나고야 만민교회 도쿄코니 미야코 목사님, 아사히 히가와 만민교회 고마츠 미키 목사님, 영국 런던 만민교회 제인 은플라고마 선교사님과 데이빗 무카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페낭 롱아 만민교회 지정원 목사님, 그리고 영국, 일본, 스웨덴, 프랑스, 파키스탄, 대만의 성도님들과 이웃나라 선교사님 및 성도님들이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만민의 역사 37년은 산 역사입니다. 참된 진실된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중심으로부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모두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공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경작 6천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우리 만민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재단에 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재단에 전해주신 사랑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전해주신 사랑의 마음 첫째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한 것을 꼽는다라면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순수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만난 이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은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오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참된 사랑, 진실된 이 사랑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인 것이지요. 변질된 이 사랑 속에 묻혀 살다가 참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리게 되는 것이고 통회자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을 거예요. 이런 중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바라보는 세상은 예전 세상이 아니지요. 온 세상은 나를 위해서 웃고 있는 듯 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은 더 눈부시게 밝았고 나무며 꽃들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은혜 받은 그 감동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느껴진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바로 그런 은혜가 마음에 스며드는 그 첫사랑,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말씀의 깊은 그런 뜻을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권능 뭐 그런 것을 체험해서도 아닌 것이지요. 그저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던 것입니다. 교회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바로 그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좋았고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행복했던 것이죠. 어떤 찬양을 불러도 나를 사랑하는 듯 나를 인도해 주시는 듯 바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 첫사랑, 이 사랑이 정말 참이구나, 이것이 최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사랑이 있음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만민 안에서 당회장님을 통해서
만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민재단에 처음에 왔을 때에 당회장님께서 우리들의 처소와 면류관이라는 주일 대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런 주님이셨는가?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셨는가? 새로운 주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신세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울렁이고 숨이 막힐 듯한 바로 그런 느낌도 여전히 제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신선한 충격들은 아마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면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 깊은 영적인 말씀이 다 있을까? 불치, 난치병 등 가지가지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이 중한 이런 질병도 치료되어지네.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놀랬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단의 휘장이 또 이렇게 열릴 때에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단의 그림을 보면서 또 우리는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밝은 표정, 충만한 찬양, 예능팀들의 아름다운 모습, 천국 색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의상들, 참으로 우리 만민 안에서 신비롭고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었지요.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또 은혜가 쫙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전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느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바로 그런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전에 들어설 때에 느끼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신선한 충격은 우리 당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섬겨주시고 겸손하신 그런 당회장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모습, 우리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감동함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지요. 누구나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바로 우리는 이 제단에서 성결의 복음으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 죄를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성결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을 침례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룬 사람이 없으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루기가 쉽지 않은 일들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회장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당회장님은 이미 그 길을, 할렐루야, 그 길을 이루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수많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바로 영계의 이 비밀들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십자가에도 한편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참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두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네 가지 조건의 이런 말씀들,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등,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태어나시고 차범죄도 짓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삶, 그러므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어지는 믿음을 쌓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었고 더 깊은 사랑을 깨닫는 영안이 열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만민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요리조리 흔든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고 들은 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감정 상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침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날 하루 일하지 않고 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혹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만난다 해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얼마든지 스스로 분위기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대환영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찬양을 통하여서든 기도를 통하여서든 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자연을 보면서든 묵상 중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은혜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얽히고 설킨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 역사가 어느 때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충만할 때입니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충만할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성회라든지 은사집회 또 수련회, 우리 지난 수련회도 얼마나 큰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로 충만할 때에 치료가 많이 나타나고 응답받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나라는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뭐 어둡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풍부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치료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궁구를 해볼 때에 역시 그들에게도 이 충만한 것이 공통점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게 되면 이제 광고도 하고 소문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에는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기도를 해줄 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해줄 때 보면은 막 그냥 앞다투어서 기도받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사모하고 있다, 이들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참 특별히 기억에 이렇게 남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충만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있어서 찬양도 충만하고 아멘도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꽤 은혜를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바로 큰 권능의 역사가, 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곳에 간 지는 한 7, 8년 이렇게 지났습니다만은, 예,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다른 어느 곳보다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은 자매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었지요. 근데 기도받고 잘 보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그 모습 아직도 참 생생합니다. 또 어떤 자매는 이제 목에 혹이 있었지요. 혹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받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이 혹이 사라져가지고 이 자매가 그냥 놀라서 감격스럽게 이렇게 간증하는 이런 모습,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금 흘렀는데도 참 기억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생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단 안에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제단인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바로 당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득 차 계시는 이러한 제단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외롭고 쓸쓸하신가요? 아무 때나 교회 오시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시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오시면은 우리 원장님 충만하게 인도하실 때에 같이 불이 되어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언제 와도 항상 문이 열려 있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재단의 처음에 올 때에는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라 해도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지금은 강건한 몸으로 행복하게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값진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귀한 재단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느껴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전해주신 사랑의 마음 둘째는 크신 권능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권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이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이런 권능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누구나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 권능을 주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에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기도로, 금식으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서 깨끗한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보장받는 그런 차원에 이르러야 권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만민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지요. 바로 이 기도해 주신 손수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병든 자에 갖다가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권능의 사도, 그 권능이 바울의 몸에서 가져가는 손수건에 묻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당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을 이 손수건에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수건을 들고 기도할 때에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한 바입니다. 우리 기도받은 손수건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의 종들과 또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권능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 권능받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님을 보장하고 계시고 이 기도해 주신 손수건을 보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민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권능을 체험하지 않으신 성도님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37년간의 만민의 사역은 권능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재단보다도 넘치고 넘치도록 권능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권능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치료받았는데요, 얼떨결에 체험했을 뿐인데요, 혹시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고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권능의 역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치료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 5년 전에 기도받고 이제 안경을 벗고 잘 보이는 이제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5년 전에 이제 갔다가 5년 만에 가서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안경 쓰지 아니하고 잘 보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셨습니다. 뭐 이런 간증은 우리 이제 목사님 중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받아서 지금까지 강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 이제 1년 전에는 그 선천적인 농아 아이가 치료받은 간증이 있었지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엄마로부터 이제 인터뷰, 이제 마리아 목사님이 인터뷰를 해서 이제 한국말로 보내온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간증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은 라디스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슬펐습니다. 길 목사님께서 지난해 구주라날라 집회에 오셨을 때 우리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길 목사님은 솔로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는 잘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이제는 잘 듣고 마마 빠빠 하며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성경의 큰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얼마나 감격스러운 간증입니까? 우리는 당회장님으로부터 기도받은 손수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권능을 행하며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끌어내리기까지 당회장님의 그 고단함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럼 당회장님께서는 왜 권능을 끊임없이 구했을까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단에는 개척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참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쉼없이 더 큰 권능을 구하며 날마다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삶을 바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 자신도 가난의 고통을 절실히 겪어봤고 질병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도 너무나 처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고 힘을 다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해주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길로 가는 것이 제 소원이지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얻은 답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 온갖 재앙과 고난을 제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더 큰 권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인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다 일일이 뭐 말씀을 전하고 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다 일일이 만나서 기도해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권능을 통하여서 권능을 나타내면은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권능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증가하시는 말씀의 확증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에 끊임없이 기사, 표적 등 이렇게 큰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권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바로 이 제단의 큰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며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을 키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진가를 보이는 시간들을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점검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며 또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찌하면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이루어 갈까? 어찌하면 예루살렘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이루어 갈까? 이렇게 궁구하며 변함없이 기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결에 대해서 조금 느슨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창립 37주년을 기점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가야겠다, 이런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만민이 이루어드릴 몫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전해주신 사랑의 마음 셋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요.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 바로 이러한 오해입니다. 이는 공의 속에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자리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 꾸중을 들은 아들이 주눅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엄마가 찾아가서 아들아, 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을 치신 것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다. 네가 지금 바로 사가지 아니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너를 야단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아니? 이렇게 그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달해 준다라면은 그 아들이 어떠할까요?
예전보다 더욱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재단에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절 말씀 안에도 깊은 많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도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태초에, 그럼 태초 이전에는 어떠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는가? 홀로 빛으로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경작의 마음을 품으셨는가? 영계는, 영의 세계는 언제 지어졌는가? 거기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깊은 마음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이런 섭리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풀어주신 말씀 덕분에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 경작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묻혀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은 참으로 행운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그런 걸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모습도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2015년 기관장 교육 시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사랑과 공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지요.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야 할지 능히 아십니다. 굳이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보내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릴 길이 있으면 살리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길을 찾으시는 분이다. 바로 이런 더 깊은 사랑의 마음까지도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의로 보면 심판할 일이지만은 긍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으로는 살릴 길을 찾고 계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그래,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봐도 의인 50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40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간구합니다. 아, 그것도 마음에 안 놓여요. 그래서 30으로 내려가고 20으로 내려가고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바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간구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 큰 성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조카 롯과 그 자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당회장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당회장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으로 공의를 풀 수 있다 이거를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지요. 죽음을 넘나드는 엄청난 공의의 대가를 대신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풀어주신 이 깊은 영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깊숙이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교회의 모든 역사를 마지막 때의 섭리 속에 친히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한순간도 의미 없이 지나온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요.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길을 멀리 돌아서 그렇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세월이 37년이 되었습니다. 37주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더욱 사명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진리와 권능과 사랑을 세계 만민의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 우리 모두가 나와줘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만민을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깊으신 사랑과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쫓아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그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만민을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를 잘 받으시고 우리 당회장님의 합당한 그런 열매들로 이렇게 풍성히 성실히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서로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37주년 창립기념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버지 원하시는 또 우리 당회장님의 그 합당한 열매에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 스쿠이노